지난 에피소드에서 리스트, 키워드 리스트를 살펴봤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맵을 살펴볼게요. 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커리 브라켓의 앞에 %가 하나 붙어 있죠. New Map. 새로운 맵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New Map.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리스트로 할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다 맵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키워드 리스트 대신에 맵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딩할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key value 형식으로 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죠. 키워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key value입니다. key value. 여기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equal 기호에 붙어 있는 path arrow라고 표현하나 이걸 path arrow 방식으로 앞에 있는 건 atom이 될 수도 있고 string이 될 수도 있고 뭐 숫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키워드 리스트에서는 투플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맵에서는 투플이 아니라 이렇게 패드에러로 연결되어 있는 키밸류 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두개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이거 지금 이 경우에는 숫자, 인티저를 키로 쓰는 경우입니다. 뭐 인티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스트링이죠. 이 경우에는 스트링이 마찬가지로 문자가 될 키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봐요. 이때는 스트링 키고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인티저가 키가 되고 이 경우에는 아톰이 키인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아톰 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연속성이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스트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스트링은 이렇게 아톰처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맵에 있는 엘리먼트를 바꿔줄 때 지금 얼스가 얼마가 돼 있나요? 얼스가 9.8이잖아요. 9.8로 돼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12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얼스 12. 그러니까 이 키워드 리스트의 경우와 반대죠. 리스트는 뒤에 있는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앞에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맵의 경우에는 앞에 맵이 있고 뒤에 이렇게 키밸류를 새로운 키밸류를 이용을 해서 아니죠. 기존의 키밸류죠. 기존의 키밸류를 넣어서 이용해서 기존의 맵의 내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맵의 내용을 바꾼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왜냐니까 이전에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원형, 원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플라즈마 맵 보시면은 원본은 여전히 9.8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뀐 내용을 우리가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alter the plane mo map이라고 하는 새로운 variable로 변수로 저장을 하지 않으면 이 정보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 점도 주의를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다시 12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else와 miles를 동시에 다 바꿔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표현 방식 입력할 때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네요. 만약에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를 하려고 한다. 새로운 키밸류 쌍을 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map put new. 그죠? map put new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키워드 put new와 다르죠. 키워드 리스트에는 키워드 put new였고, 맵의 경우에는 map put new입니다. 그래서 Jupyter 새로 추가를 하는 거죠. put new. 자, 그리고 Earth Gravity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패턴 매칭이죠. 패턴 매칭을 통해서 플레인모에 있는 맵에서 Earth Gravity 값만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죠. Earth Gravity 값은 어떻게 되나요? 9.8이 나오죠. 그죠? 패턴 매칭. 자, 이번에는 타워. 요거는 그겁니다. 요거는 같이 요 이제 교재에 있는 예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uct라고 하는 거예요. struct는 뭐냐니까 이 맵을 조금 더 구조화한 것. 그걸 struct라고 표현을 하죠. 일단 보죠. name more 해서 보시면은 depth struct라고 했죠. 타워 있고 depth struct, location, height, claim more. 그다음에 claim more는 디폴트 값 else, name은 없고, 그죠? location도 디폴트 값은 없고, 그렇게
가비는 여기에 두 개는 가비 있고 밸류가 있고 앞에 있는 것은 다 닐 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타워입니다. 타워라고 하는 모듈. 이 모듈 이름이 스트럭트 이름이 돼요. 이 스트럭트 이름이 이제 타워가 됩니다. 그죠? 맵이죠. 맵은 맵인데 미리 키를 고정한 것. 새로운 키를 추가할 수도 없고 기존 키를 없앨 수도 없어요. 맵의 경우에는 기존 키를 없애거나 새로운 키를 추가하고 뭐 새로운 밸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만 스트럭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트럭트는 이렇게 반드시 모듈 형식입니다. 모듈이 있고 그 모듈 내에 데프 스트럭트를 통해서 스트럭트를 만들어내고 이 스트럭트의 명칭 자체가 모듈의 명칭과 같습니다. 플레임 모드 마찬가지죠. 플레임 모드라고 하는 스트럭트도 마찬가지 네임은 닐, 그래비티, 다이아미터, 디스턴스 프롬 선 다 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얘를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만들어낼 때 스트럭트를 만들어낼 때는 이렇게 합니다. 맵과 비슷하죠. 맵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이렇게 앞에 타워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죠. 그래서 스트럭트의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트럭트 안 불러왔으니까 여기 얘를 갖다 놨네요. 타워 얘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depth-struct tower 1 하면 이렇게 타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맵과 다른 점은 요 부분만 달라요. 앞에 이름 맵에 이렇게 struct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key value 쌍이 구조화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거. 그 점이 다르죠? 또한 그래서 tower 2 두 번째 타워를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로케이션에서 그랜드 캐니언 넣었으니까 다른 건 다 디폴트 값이고 그죠? 얘만 새로운 값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로케이션 값이 들어가 있는 타워 2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로케이션과 네임을 넣은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하이트까지 넣은 경우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플레인모를 문으로 해서 이렇게 마일즈로 바꿔주는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주고 디폴트 값을 줘도 되고 안 주면 자동으로 디폴트 값이 할당이 돼요 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키의 값만 할당해서 맵 스트럭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럭트의 특정한 필드의 값을 불러넣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맵하고 동일하게 타워5의 네임 바가 글라스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 패턴 매칭도 동일합니다. 타워5에서 로케이션과 플레임모 왜 이게 나타났나요? 타워 패턴 매칭 맞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5에서 이렇게 플레임모 그리고 로케이션 그래서 P, where 돼 있죠? P 값을 불러오시면 이렇게 되고 where 값을 불러오면 이렇게 됩니다. 패턴 매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키워드 리스트와 상당히 비슷하죠?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쓰는 이 데이터 구조에서 거의 99%는 이 맵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키워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코딩을 진행을 할 거예요. 소스 코드를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스트럭트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우리가 플레이모 봤죠? 스트럭트 봤고 두 번째 EX2 얘입니다. 얘에서 플레이모 달라진 건 없고 얘만 달라졌네. 그래서 폴 빌러시티 해서 넣고 해서 스트럭트 드롭에 폴 빌러시티 하면 이번에 아규먼트로 받는 걸 볼까요? 아규먼트를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타워 T. 그죠? 아규먼트로 받는 것이 아규먼트의 이름은 T이고 얘는 타워라고 하는 스트럭트 타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T의 플레이모, T의 하이트 이렇게 해서 폴 빌러시티를 호출하고 폴 빌러시티는 T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타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셋 중에 하나가 호출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걸 한번 넣어놓을까요? 넣고 클레이머 그리고 타워는 좀 전에 넣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넣고 그리고 스트럭트 드롭 얘도 넣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스트럭트 폴 빌러시티 타워5 우리 타워5 이전에 넣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값이 딱 들어서 나오죠. 타워1의 경우에도
세 번째 컴포넌트 달라진지 한번 볼까요? 같고 동일하고 이 부분만이 좀 달라졌네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니까 이번엔 이렇게 받았어요. 그죠? 클레이머에서 바로 좀 전에는 T로 받았었는데 T.name, T.distance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서 바로 클레이머와 디스턴스가 패턴 매칭해서 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죠. 그죠? 뽑아내어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럭터 데프 다시 이걸 다시 한번 지정을 해서 했죠.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것과 동일하게 요걸 그대로 실행하더라도 똑같이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불러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처음에 아규먼트를 전달받을 때 처음부터 전달받는 시점에 바로 요렇게 클레이머와 디스턴스라고 하는 variable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죠?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코딩할 때 계속 써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제를 볼까요? struct multi 예입니다. 달라진 부분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던 두 개의 예제를 합쳐 놓는 거죠. T로도 받고 요렇게도 받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플레임모도 바로 불러 쓸 수가 있고 디스턴스도 불러 쓸 수가 있고 T도 불러 쓸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요걸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실행시켜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줄줄이 나오죠? 프람 뭐 쭉쭉쭉쭉 해서 나오고 얘두 번째 문장 나오고 세 번째 문장 나오고 그죠? 그래서 낙하 속도, 낙하 지면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이러하다는 거죠. 타우 5의 경우. 여기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t.name 받았고, 여기서는 distance로 받았고, 여기서는 claim으로 받았고, 그렇죠? 이렇게 펑션의 variable,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는 방식과 펑션이 아규먼트를 받아서 그 아규먼트로부터 새로운 variable을 만들어내고 새로이 만들어진 variable로부터 그 펑션의 바디를 구성해 나오는 것, 요거 패턴이 가장 일반적인 엘릭스 프로그래밍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나중에 우리가 피닉스 공부를 할 텐데 피닉스에서도 그대로 이 패턴대로 움직여요. 요 부분입니다. 요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릭스를 어떤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양식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번 볼까요? 다음번에 있는 것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프로토콜이 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타워라는 것 그대로 있고 플레임모드 있고 그죠? 밸리드라고 해서 데프 프로토콜, 지금까지는 데프 모듈이었잖아요. 보다시피 데프 모듈이죠. 타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데프 프로토콜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뭔가 펑션을 정의하다 말 듯한 느낌 들죠. 그죠? 두 이하의 바디가 없이 헤드만 딸랑 있어요. 헤드만. 헤드니까 펑션 네임과 그리고 아규먼트 요것만 딱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토콜이고 이 프로토콜을 이제 임플멘트를 할 때는 이렇게 임플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플레이모에서 이렇게 def impl 돼 있죠. def impl이고 implement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for 해서 플레임 모. 플레임 모 for는 얘예요. 얘 플레임 모. 그죠? 플레임 모 모듈을 위해서 베리드. 베리드를 임플멘테이션 하겠단 말입니다. 베리드는 뭐냐니까 얘가 베리드예요. 베리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펑션들을 내가 이 모듈에다가 다 작성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작성할 필요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만 작성해도 돼요. 일단 뭐다 작성,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작성하는 셈이죠. 그래서, valid 했을 때, p, 뭔가를 받아서 p.gravity, 중력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그 별의, 행성의 직경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역시도 0보다 커야 된다. 이세 가지가 다 만족해야지 행성으로서의 유효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행성이 유효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도 중력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이아미터가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없죠. 그죠?
그리고 제로가 될 수는 있어요. 제로인 경우는 있다고 돼 있네. 제로인 경우, 중력이 제로이고 다이아미터가 제로인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없겠죠. 어쨌거나 베리더 여부를 판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플레인 모에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뭘쓸수 있는지 볼까요? P에서 새로운 스트럭처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냈고 얘가 베리더 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예요. 베리더.베리더에서 P를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하, 우리 안 넣구나. 네임 또다 넣어야 되네. 넣고 요것도 먼저 해야 되겠죠? 프로토콜부터 먼저 넣고 그런 다음에 플레이모의 요 부분을 곱해서 넣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걸 넣어야 됩니다. 베리더 P 트루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프로토콜. 이게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플레이모 이번엔 좀 다른 겁니다. 그래비티를 마이너스 2.3을 줬어요. 중력이 마이너스 2.3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거나 베리드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렇게 되면 폴스가 나오죠. 그죠? 근데 만약 타워는 어떻게 되나요? 타워의 경우에는 임플멘테이션을 하지 않았죠. 이 프로토콜을. 그죠? 플레이모와 달리 파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P 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게 유효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면은 이렇게 그죠? Berry protocol buried not implemented for tower 그죠? Of type tower 타워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structure죠. structure는 이 buried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임플멘트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임플멘트한 걸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타워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넣어준 겁니다. 타워에서 def implementation 보다시피 이전과 좀 달라요. 플레이모 같은 경우는 def implementation 뭐 동일하네. 자, 해서 def implementation 타워 왜안 들어가나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그런 다음에 다시 타워를 이렇게 넣습니다. 타워 높이가 마이너스 2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베리드 하냐? 폴스가 뜨겠죠? 이제는 오류가 뜨는 것이 아니라 폴스가 뜨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을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데프 프로토콜 통해서 데프 프로토콜 모듈 이름을 정하고 그다음에 펑션을 이름만 헤드만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임플멘테이션 하는 모듈들은 스트럭터들이죠. 스트럭터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def implementation for flame 그리고 tower for tower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게 여기 있지 않고 뭐 다른 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implementation buried flame buried tower 해서 여기다 해둔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점 없어요? 없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그 점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프로토콜은 항상 이렇게 어떤 펑션이 있으면은 이 펑션의 이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데이터 타입에 관한 거예요. 그죠? 지금은 타워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관한 것 혹은 이전에 봤던 이 플레인모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그죠? 베리더 이 데이트는 플레인모잖아요. 데이터 타입, 아규먼트 펑션에 전달되는 아규먼트가 특정한 펑션을 임플멘트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 그런 그것을 지정하는 것이 프로토콜입니다. 영어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영어로 치면은 동사의 보충어, 이게 동사. buried가 주어고, 모듈 buried가 주어고, 그다음에 뒤에는 소문자 buried가 동사고, 동사라고 한다면 이 t는 동사의 목적어나 보호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목적어와 보호가 되는 요 녀석의 결정하는 것. 이것이 어떤 특정한 프로토콜을 준수하는지 아닌 안 하는지 등등을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비헤이비얼리라고 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이따 공부를 나오면 하겠습니다만은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프로토콜과 비헤이비얼, 프로토콜 대 비헤이비얼. 아직 비헤이비얼은 아직 우리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요거는 조금 또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그래,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비헤이비얼
equal behavior 플러스 어떤 기능이 알파 됩니다. behavior이 할수 있는 것은 프로토콜이 다 하고, 그죠? 그리고 프로토콜이 할수 있는 것은 behavior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빠졌죠. behavior에다가 약간의 기능을 추가한 것이 프로토콜입니다. behavior이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프로토콜이 지금 교재에서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해서 인스펙트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인스펙트 이거는 뭐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보죠. 또 플레이모 해서 베리도 있고 타워 해서 이번에 인스펙트라고 하는 인스펙트도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타워 이렇게 인스펙트 내용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펙트 해서 지금 우리가 위에 타워 했던 게 이름이 뭐였나요? T네. T 하면은 T가 없나요? 아, 그러네. IO 인스펙트입니다. 인스펙터 T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인스펙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리턴된 값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임플멘트를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인스펙트에다 임플멘테이션을 추가를 한 경우죠. 추가한 경우에서 다시 IO 인스펙트 T 하면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위에 딱히 달라진 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볼까요? 그러네.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뭔가 좀 달라지게끔 이렇게 뭘, 그러니까 포맷 방식을 바꾸셨어요. 저도 자신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어요.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거 불러와서 임플리멘트 하면은 그 임플리멘트한 내용을 그 스트럭트에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어떻게 충분히 좀 이해가 될 정도인가요? 프로토콜 정리를 할게. 프로토콜 is to define function which other struct 다른 말로 하면 모듈들이죠. 모듈 can implement 요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예를 들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스트럭 어떤 데이터가 있다 합시다. 데이터 점 해서 드라이브라고 했을 때 여기 카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글로서는 똑같은 것도 데이터 드라이버에서 이번에 에어플레인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드라이버에서 여기다가 그냥 배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라기보다는 뭐 비클로 할까요? 트랜스포트라고 할까요? 트랜스포트 드라이버 이렇게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프로토콜에 드라이브라고 하는 펑션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아규먼트로 카가 들어가는 경우, 그때의 임플멘테이션과 비행기가 들어가는 경우, 배가 들어가는 경우, 어쨌거나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다 뭔가 동작은 한단 말이에요. 동작은 하는데 동작하는 방식은 다르겠죠, 당연히. 이 하늘을 날아가고 얘는 땅 위를 달려가고 얘는 물 위를 가잖아요. 같은 동작이 될 수가 없죠. 얘는 바퀴를 굴릴 것이고 얘는 프로펠러를 돌릴 것이고 얘는 제트 엔진이나 프로트를 돌릴 것이고, 그죠? 동작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세 가지가 다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드라이브라고 하는 펑션을 임플멘트함으로써 우리가 여기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트랜스포트 좀 드라이브 해서 여기다가 뭐 다른 거, 바이스컬을 넣었, 자전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전거는 아쉽게도 요 드라이브라고 하는 펑션 임플멘트 하지 않았다. 그럼 얘는 에러가 뜨는 거죠. 그죠? Not implement. Bicycle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의 드라이브 펑션을 임플멘트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에러가 뜨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